여러분 기뻐해 주십시오. 오늘이 7월 14일이가 그래픽카드가 갑자기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막 3060, 3070 Ti, 뭐 3060 Ti까지 이게 다 지금 그래픽카드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요 에어박스 놓건 그대로 묶은 제로 이거 봐봐. 이거. 그대로 이불로 제가 놔뒀습니다. 이것도 지금 박싱된 그 상태 그대로 마이크로닉스 P&I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릴리블리 랄라블라 버전도 들어가 있습니다. 비리비리요 비리비리요. 일단 오늘 들어온 거 제가 자랑하려고 잠깐 보여드리고 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서 이 영상이 중요한 거는 요 랄라블라 버전이 많이 들어온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비리비리입니다. 비리비리 버전이 랄라블라는 화장품 이것보다 지금 그래픽카드들이 막 쏟아지고 있어요. 3060 Ti P&I 버전 이거 밀봉돼 있는 거가? 밀봉된 네, 네. 이건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3060 Ti 버전이 막 지금 무더기로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이고, 여기. 요거. 비행기에서 바로 오면 이게 있어요. 이 칼날 조심해라. 그 다음에 요거 요 위로 좀 진열 좀 해줘. 거기다가. 그 다음에 또 오늘의 주인공. 우선 같이 좀 정리 좀 하고 있어. 가격을 한번 보자. 가격이 살짝 아쉽습니다. 이 밀리블리 버전이, 빌리비리 버전, 비리비리, 아? 비리비리. 가격이 조금 아쉬워요. 대기하시는 분들 전화를 드릴 거니까 지금. 저번 주에 들어온 물량도 아직 다 배정은 돼 있는데 자금을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좀 천천히 드리더라도 기다려주세요. 지금 대기하시는 분들 물건 다 대고도 남거든요. 여기에 붙어 있어가지고 요 비리비리 버전 80Ti도 있고 한데 오늘의 주인공은 뭐고 요 비리비리 버전이 사실은 주인공인데 요거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아 그리고 성능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며칠 전에 그 퀘이사존에서 잘 해가지고 올려주신 게 있더라고요. 요거 외형이 되게 재밌게 생겼어요. 바람의 메커니즘이 좀 특이하다고 해가지고 제가 그거를 한번 좀 보고 싶어가지고 홈키퍼 20년, 15년 만에 라이터를 사봤다 내가 이거 해보려고 요겁니다. 여기 보면 후면에 위너라고 되어 있죠. 앞쪽에 요렇게 좀 재밌게 파운더스 에디션하고 조금 비슷한 느낌 그런 느낌. 특이하게 팬이 후면에 하나 전면에 하나. 바람의 메커니즘을 한번 저희들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꼭 짠! 봐라! 야, 봐라, 봐라! 봐라, 봐라! 오, 이 테두리 LED가 나온다! 그쪽엔 안 나오지? 윤지 이쪽 와서 한번 찍어봐. 손오, 미안한데 불 좀 꺼줘볼래, 잠시? 우리 그래픽카드 예쁜 거 못 보는 사람 없게 좀 두 개 다 꺼줘봐, 센터하고. 오케이, 여기, 여기. 테두리 불빛 보이지? 예쁘지? 너도 와서 구경해라. 야, 이게 비리비리 버전. 뒤쪽은 LED가 없다. 뭔가 은은하게, 이거 핸드폰 가게 테두리 불 나오는 그 불 켜주세요. 이 죄송하지만 불편해 하시면 안 돼요. 요거 이 다음에도 리뷰용으로 갈 거예요. 리뷰용으로 돌아다닐 거니까 뭐 그래픽카드가 홈키파 먼지 묻는다고 고장 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집에서 홈키파 쓰면 안 되지. 집에 홈키파 쓰면 컴퓨터 안에 다 들어가는데 좀 불편해 하지 마시고 이 바람의 메커니즘을 보여드리려고 그러는 건지. 선풍기 잠깐 꺼줄래 손을? 아니 마스크 쓰고 불면은 아니 마스크 쓰고 아니, 마스크 쓰고 불 뚫려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빨아들여가지고 위로 나오네요. 이쪽으로 나오는구나. 여기 갖다 대볼게, 봐봐. 빨아들이네? 내 뒤쪽으로 와서 이쪽에서 한번 찍어봐봐. 잘 한번 찍어봐봐. 바람을 빨아들인다, 이렇게.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게 어디로 나오고 있어, 지금? 빨려 들어간 연기가 분해가 되는구나. 날개가 돌아가니까 연기가 날개에 갈려버리는 거야. 그래, 흔적이 없어지는 거야. 이쪽으로 뱉어내는 거네. 이쪽으로 뱉어내고, 그 다음 이쪽. 이쪽은 잘 안 느껴진다. 이렇게 빨아들여서 이 뒤쪽, 이 위로 나온다. 이렇게 빨아들인 바람이 위로 살짝. 의미 있는 실험이었다고 의미 있는 실험이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판매용이 아니고 리뷰용 테스트용 그래픽 카드고 이 친구도 빨아들이는 펜. 이 친구도 빨아들이는 펜. 빨아들여서 위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요 위쪽이 CPU 팬들하고 케이스 팬들이 이렇게 일렬로 쭉 서 있으니까 위로 빼가지고 빨아들이는 그런 방식이죠. 보통 그래픽 카드들이 빼가지고 요 후면으로 나가죠. 후면으로 나가는 데는 바로 그냥 이게 더 효과가 있을 수도 있을까? 어찌 보면 굉장히 좀 직관적인 냉각 방식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막 꼬불꼬불 움직이지 않고 바로 들어가니까. 자 이거 한번 뜯어볼게요. 안에 어떻게 돼 있는가? 아닌데? 나사가 숨어있는 것 같은데. 찾았어. 요건가 보다. 아. 아이고. 엎드리는 거 아니에요? 자, 분해되어 있는 거는 제가 링크로 달았으니 퀘이사존에 가면은 퀘이사존 분들이 예쁘게 잘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진을 참고하시고, 이 안반 리뷰용이라도 이거 완전히 밀봉되어 어떻게 뜯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 없었던 일로 하고, 오늘 영상의 최고 중요한 것, 제가 커피 올릴 거예요. 무자막으로 편집해서 커피 올릴 건데 뭐냐면 그래픽카드가 이제 들어오고 있다. 아직 가격은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아직 100% 만족스럽진 않지만
60부터 60ti, 70ti까지 개조사 불문하고 지금 그래픽카드가 굉장히 막 거의 쏟아져 있다라고 생각해도 될 만한 물량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1차적으로 일단 지금 좀 급하신 분들은 뭐 구매를 하시는데 불편함이 없었을 것 같고, 나는 좀 가격적으로 조금 더 배팅을 해보겠다, 조금 더 기다려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글쎄 뭐 지금 제가 판단할 부분은 아니지만 뭐 조금은 기다려봐도 되지 않을까, 옛날처럼 뭐 물량이 당장 부족한 상황은 생기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 구매 시점에 대한 거는 개인적인 판단으로 해주시고, 그리고 일단 저희들 대기하고 계신 분들 물량을 다 드리고도 남을 만큼 충분한 물량이 이번에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기하신 분들 제가 순서대로 전화를 드릴 거니까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급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